안녕하십니까.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. 양천구는 오는 4월 19일 오후 5시 30분 양천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녹색가게연합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합니다. 이날 행사는 2019년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 운영을 통한 수익금 700만원을 양천구 중고등학생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. 복지정책과와 녹색가게연합회 관내 중학교에서 추천한 장학생 총 35명에게 각 20만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. 장학금은 지난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열린 2019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의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. 양천 녹색가게연합회 주관, 양천구 후원으로 열리는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는 교복, 체육복, 참고서 등을 교환 및 판매하는 자리입니다. 고가의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열립니다. 올해 행사에는 총 1,7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총 2,500여 점의 물품이 거래됐습니다. 행사를 주관한 양천 녹색가게연합회는 목동 아파트 어머니의 연합회, 서울 남서여성민우회, 주부환경연합회로 구성된 단체입니다. 1998년부터 약 60여 명의 회원들이 녹색가게 1, 2호점을 운영하며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